카페 앞에 펼쳐진 울창한 숲. 제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원이라는데. 공원을 품은 상가주택으로 인생 두 번째 집짓기에 성공한 마이맨션 시청자를 지금 바로 찾아갑니다. 마이맨션 시청자 특집 제2탄. 오늘은 자연치유 도시 제천을 찾아왔는데요. 시내 한복판에 숨겨진 공원이 있다는데 어디 어디? 아, 여긴가 봅니다. 그 앞에 지어진 상가주택, 어떤 연유로 공원 앞에 집을 지은 걸까요? 오늘은요, 땅에 대한 남다른 시각으로 집을 지으신 분인데요. 이름하여 마이맨션 시청자 특집 제2탄입니다. 자, 빨리 구경 가볼게요. 주택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상가주택. 아름드리 꽃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염광섭, 김은주 씨 부부입니다. 제천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늘의 마이맨션. 2년 전 주인공이 몇 곳의 후보지를 꼼꼼하게 비교한 뒤 선택한 땅에 직접 지은 집입니다. 대지면적 825제곱미터에 연면적 426제곱미터로 3층 상가주택인데요. 1층과 2층은 상가, 3층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를 갖춘 주인공이 거주하는 살림집입니다. 주인공의 집은 꽃들이 먼저 반기는데요. 꽃잔디가 깔린 1층 테라스. 모두 주인공이 손수 가꾼 공간이랍니다. 어째 예사솜씨가 아닌 것 같죠? 보니까 이 네. 주변 이런 전경이 너무 예쁜데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옛날부터 전원주택 사는 게 꿈이었어요. 한 5년, 6년 전에 송악의 시골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살고 우연치 않게 이제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목조 주택에 긴 진입로가 인상적인 처음 지은 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을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분이 나타나는 바람에 얼떨결에 팔게 됐답니다. 전원주택에 사셨다고 하는데 왜 다시 일로 오셨어요? 거기서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전원주택에서 살았는데 이제 처음에 지어서 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지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내권으로 나가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죠. 근데 조용하게 시골 느낌 나는 데를 찾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여기를 찾은 거예요. 그럼 딱 처음에 이 땅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도로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40년 가까이 부축나무가 한 100구 가까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공원이 다 가려져 가지고 그 어두운 기운과 그 습한 게 있어 가지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었죠. 조금 이제 그냥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혀 그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답거든요. 집안은 어떨지 또 이 조망은 어떨지 저랑 오늘 한번 집 구경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넓은 공원 앞에 자리한 3층 주택. 앞에는 주택가가 펼쳐져 있는데요.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집, 정원, 테라스,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 멋있다. 자, 저희들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기대돼요. 여기는 1층, 보시다시피 1층 정원입니다. 그 중점은 꽃잔디가 많고 장미, 맛이 많았죠.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인 거네요, 여기가? 네. 이렇게 다 나무로 계단을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뭐 나무든 자연하고 좀 가깝게 나무도 하고 여기는 저희들 2층 가게 카페 이제 정원. 아,
길 건너편은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상 공원이 있습니다. 꽃도 되게 멋있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그렇죠. 2층 테라스인데 보니까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여기로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제천 시내 그 전망을 구경할 수 있는 수도상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시면 한 2, 3분 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길이 다 나 있네요. 그렇죠. 한 200m 정도 되면 제천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공원이 나옵니다. 수도산 공원은 원래 900톤의 물을 저장해 제천 시민에게 제공하던 상수원 배수지였습니다. 7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2005년에 해제됐지만 나무와 덩굴이 서로 엉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2017년 주인공이 이곳에 집을 짓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꽃과 새가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는데요. 이제는 동네 터줏대감 어르신들의 산책 코스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신기한 게 보통 카페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길가 앞쪽으로 두잖아요. 그래야 더 홍보도 되고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공간은 독특한 게 오히려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더 빼셨어요. 그렇죠. 북향이라고 느낄 정도로. 앞에는 볼 게 없는데 뒤에는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공원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죠. 발상을 전환을 했었죠. 처음부터 이 공원을 보시고 여기다 카페를 두고 공원에게 길을 이어서 내가 이 공원까지 이용해 보겠다 이런 것까지 구상하신 거예요? 할 때 아예 그 계산이 다 됐었죠. 그리고 또 이 집이 높다 보니까 2층에서는 건물을 그 그늘을 삼아가지고 그늘도 만들어 주고 공원도 보고 또 나무와 뭐 이 꽃들이 좋잖아요. 공원 산책 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더니 공원을 품은 카페가 된 건데요. 주택가 쪽에는 카페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의 북적거림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좋고 손님들은 오롯이 공원 속 자연을 눈에 담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겠죠. 발상의 전환이 돋보인 탁월한 선택.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땅을 보고 사야 될지 그럼 뭔가 좀 팁이 있을까요? 땅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땅은 어떻게든지 소유될 수가 있지만은 그 땅 주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개인 땅 같은 뭐 사유지 같은 뭐 제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좋은 거는 사유지 말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청이라든가 그런 주차장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기 정해지면 그 땅에 맞춰가지고 그 건축할 수도 있고 정리해보자면 내 땅만 보지 말고 그쵸. 그 주변 환경도 보고 잘 이용해봐라. 아유 정말 저 이해했나요? 예. 역시 더 똑똑하죠? 아유 똑똑하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듯 땅 보는 법도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3층으로 가볼까요? 카페 옆으로 난 문을 따라가면 주인공이 애정하는 살림집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3층 저희 가정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호, 3층도 기대돼요. 네. 2층만 봐도 기대감이 많은데 3층은 또 얼마큼 멋있게 꾸며놓으실지 궁금해요. 따라 오세요. 자, 여기는 저희들 현관 같습니다. 와, 현관 타일도 독특하게 디자인하셨네요. 이건 식구가 한 거예요. 이쪽은 안방.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며 저희들이 최고 좋아하는 공간 보여드립니다. 뷰 괜찮죠? 전망이 너무 멋있어요. 제천시가 다 보이는데요? 그렇죠. 제천시 내 네 방향이 모두 보이는 거실. 동네에서 가장 고지대라 시원한 전망과 바람까지 얻을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 보통 상가 주택이라 그러면 상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선생님이 3층에 이런 생활 공간을 보니까 정말 신경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1, 2층은 어쩌면 상가지만 또 3층에서는 저희들이 거주해야 될 거니까 한기, 전망 이런 거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또 층고, 사면 창문으로
또 산이 보이게 오락산, 서백산, 금수산, 영두산 또 안면 큰 창을 내가지고 더 전경이 야경도 보이고 더 멋지게 만들었죠. 제천 시내가 쫙 보여서 뭔가 숨통이 멋지는 그런 기운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집에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앞을 가린 건물. 하지만 주인공은 이런 점 또한 고려해서 설계했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조망을 좀 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사유지어 집을 짓는 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집을 지을 때는 원래는 이 복도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복도인데 이 거실을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서 길 쪽을 내다보니까 이 복도도 생기고 또한 이 길 쪽에는 저 낮은 그 연립이 있지만 저거는 용준재 때문에 다시는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손해를 본 거죠. 그렇지만 또 이것도 활용하시면 그렇죠. 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았던 땅. 주인공은 그 단점이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답니다.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보니 장점으로 만족스럽게 변한 공간들. 이야, 얼마나 뿌듯할까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수도산 공원 지킴이로 또 상가주택을 꾸려나가며 제2의 인생을 꾸리는 주인공으로 더 알차게 살아갈 거랍니다.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저한테는 집이라는 건 어쩌면 하나의 삶의 목표면서 그 목표를 실현하는 가치라고 봐야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집은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이 되게 조용하거든요. 이제 시골 같잖아요. 뭐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많고 막 이러니까 집은 이제 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갔을 때 휴식이 내가 여기서 편안하구나 이런 느낌의 집. 일상에 지쳤다가 오늘 놀러 왔는데 너무 편안하고 또 원동력도 느낀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마음을 다해서 네. 하트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 특집 제2탄. 땅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든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노후 대비로 많이들 생각하는 상가주택. 하지만 목적이 명확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의 균형. 또 공원을 끼고 지어 내 정원처럼 누리는 지혜. 오늘의 마이맨션 참고하세요. 공원을 품어 더욱 아름다운 집. 마이 맨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맨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